셋. 안녕하세요, 여친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버디 여러분들께 명작 드라마를 추천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은 막 스케줄하고 이러느라 너무 바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좀 쉬는 날이나 휴가 날이 생기면 다시 보기를 하면서 힐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예린 씨의 명작 드라마는 무엇인가요? 저는 제가 좀 어릴 때 보던 해를 품은 달. 이거는 제가 너무 보면서도 같이 울기도 했고 웃기도 하고 좋은 일들만 일어났으면 좋겠고 해피엔딩했으면 좋겠고 맞아. 되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명대사가 있잖아요. 잊으라 하였느냐. 이게 아주 생각나고 그 장면들과 그런 색감들이 계속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 나오신 배우님들도 다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진짜 푹 빠져서 저도 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예쁘시고 잘생기시고 맞아요. 네. 아, 나 해품 달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세자 좋아하세요, 이름도. 아, 드라마를 보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랑 안 좋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 맞아, 맞아. 서로 약간 으 이러면서. 성인 배우들도 너무 유명하셨는데 아역 배우들이 맞아요. 엄청나게 크게 활약을 했었죠. 맞아요. 그럼 신비 씨는요? 저는 그 드라마 있잖아요. I think I love you because I need you. 맞아요. 맞아, 이런 맞아, 맞아. 그 프랑스 예전에 2004년에 와. 방영했던 드라마인데 그때 제가 너무 어렸을 때라서 저는 좀 크고 봤거든요. 프랑스를. 근데 이 드라마가 저는 정말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정말 재밌어요. 그 프랑스 하면 그 프랑스 생각했을 때 향기가 딱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명장면이 그 송혜교 선배님이 그 곰새마리 부르시는 다들 아시죠? 네. 그 장면이 정말 곰새마리가 안 집에 있어. 네, 그런 명장면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와, 이런 알람 시계니 그럼 소원 씨는요? 저는 아무래도 전지현 선배님과 김수현 선배님이 주인공으로 나오신 별에서 온 그대. 그거 진짜 재밌었어. 네, 진짜 재밌어. 사실 이걸 안 보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혹시라도 있다면 꼭 다시 보는 걸 추천합니다. 진짜 배우님들의 연기도 연기지만 거기에 나오는 그런 명대사들이 맞아. 그 클립으로 아주 화제가 됐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찬송이가 불난다서 이거랑 맞아, 맞아. 뭐 그 그냥 그 장면 장면들이 되게 기억에 남고 그리고 전지현 선배님이 나올 때마다 모든 제품을 완판시킬 정도로 맞아, 시키실 정도로 아주 핫했던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를 여러분 추천합니다. 와, 진짜 그대로시다. 아, 맞아, 맞아. 이렇게 시작했었어. 이거 명장면이지. 진짜. 근데 진짜 똑같으시다. 너무 예쁘셔. 저분도 너무 똑같으시다. 이분이 너무 완전한 감수 역할이셨어. 맞아. 근데 또 이제 드라마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저는 OST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 OST를 딱 들었을 때 그 드라마 장면들을 쫙 지나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그 감정이 두 배로 이렇게 맞아요, 오게 맞아요.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핫했던 드라마들은 끝나고 나면 OST까지 화제가 맞아요.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별에서 온 그대 하면 정말 수많은 너무너무 유명한 OST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꼽아보자면 성시경 선배님이 부르신 너의 모든 순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뭔가 그 드라마 장면의 애달픈 느낌을 표현을 잘한 OST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OST를 추천합니다. 그럼 저는요 그 해를 품은 달에서 정말 유명한 OST가 하나 있잖아요. 이거 솔직히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고 제가 진짜 생각을 해요. 그 린 선배님의 시간을 거슬러. 진짜 이건 진짜 명곡이에요. 진짜 딱 그 장면과 그 OST가 딱 나오면은 그 감정도 두 배로 이입하게 되고
약간 같이 눈물도 나오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풀하우스 정말 OST 명곡이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 별 선배님이 부르신 I Think I가 그 풀하우스 장면들이 정말 새록새록 생각이 나게 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추천한 드라마 OST들은요 저희 여자친구의 은하, 유주, 엄지씨가 커버할 예정이니까요 커버한 영상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천드린 드라마들은 국내 대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웨이브에서 지금 바로 시청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소원, 예린, 신비였습니다. 안녕.